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2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최근에 고용 관련 지표가 좋네요. 일단 민간 고용조사 기관인 ADP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미국의 일자리는 19만 8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15만 개 증가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수치는 일단 민간 일자리가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한 지난 2010년 2월 이후에 평균 수준을 상회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 경기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ADP는 2월 민간 일자리 수를 공개를 하면서 1월에 민간 일자리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19만 2천 개에서 21만 5천 개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일단 미국의 그 민간 일자리 증가세가 다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주말에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에서 공개될 비농업 부분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전월과 동일한 7.9% 정도를 기록을 하겠지만, 1월에 15만 7천 개가 늘어난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월에 16만 5천 개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그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ADP 민간 일자리 증가가 전월보다 다소 좀 둔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는 주말 공개될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치와 또 예상치를 다소 좀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5일에 공개된 서비스업 경기를 고려를 한다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기는 다소 좀 어렵더라도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감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는 ISM 서비스업 지수를 통해 볼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의 확장세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업률을 연준이 목표로 하는 6.5%까지 빠르게 하락시킬 정도로 일자리 증가가 가속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가 2월에 다시 반등하면서 미국 서비스업이 장기간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자리 증가는 기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은 미국 가계의 소득과 또 소비 증가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최근에 소비 심리도 견조하게 추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와 관련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 고용 관련 지표가 미국 가정의 소득 그리고 소비의 증가까지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미국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평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결국 고용 시장을 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인인 소비 부분이 얼만큼 경제 성장의 기여도를 높여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소득의 66% 정도가 고용에 따른 대가, 즉 임금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계의 임금 소득은 가격 측면의 임금 상승과 또 물량 측면의 고용자 수로 구분을 할수 있겠는데요. 임금의 안정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고용자 수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향후 미국 가계의 소득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미국의 임금 상승률의 그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08년 3, 4분기에 전년 동기비 플러스 3.5%를 기록하면서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2010년 2, 4분기에 1.8%로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개선된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올해 1, 4분기 2%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가계 소득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실업률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금 상승률이 가속화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안정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베이지북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속도 측면에서의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10월에 10%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1월에 7.9%로 하락하면서 속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1년 10월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고려를 한다면 실업률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대비해서 미국의 실업자 수는 10.3%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고용자 수도 2.2%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업률 하락이 더딘 이유로서 실제 고용이 실업률로 나타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향후 실업률의 하락 속도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 기대감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시장의 동향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